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우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더욱더 잘 되는 이유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우왕 요즘에 점점 개선되고 있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멤버십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훨씬 깊이 있는 내용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스튜디오 굉장히 좀 쾌적하고 넓어 보이죠?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라이버 샷이 그토록 뽕샷이 나는 이유. 지금 이게 뽕샷 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드라이버만 치면 밑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쳤는데 공이 심지어 날아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티도 좀 높긴 했지만 뽕샷 연출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연출이 됐네요. 그냥 치기만 하면 뽕 떠가지고 뚝 떨어져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티 높이도 뭐 45에서 50 정도 맞춰놨으면 드라이버가 통과할 정도는 아닌데 왜 자꾸 뽕샷이 날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뽕샷, 뭐 스카이볼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뽕샷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윙이 백스윙을 들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매다 꽂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엎어치는 형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공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위에서 지나가면서 맞게 되는 그러한 샷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에 이제 이우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세뇌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그렇게 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샷을 할 때는 아래서 위로 쳐줘야, 아래서 위로 쳐줘야 채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냥 거의 위에서부터 눈 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비거리 플렉스라든지 그런 걸로 딸깍 딸깍 해서 공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래서 위로 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골프는 그냥 아래서 위로 쳐야 돼. 근데 저한테 그래요. 백스윙을 이만큼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아래서 위로 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구간은 그냥 도약거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로 쭉 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힘을 쓰는 게 실질적인 이 고수들 아니면 뭐 프로 선수들이 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공을 갖다가 때리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 그러니까 공을 때리는 순간이 마지막인 그런 동작. 근데 저희는 이 공을 맞히는 이 동작이 처음 시작하는 동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도 쭉 쳐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이러한 동작, 내려와서 위로 치는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뽕샷이 나는 이유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눈 크게 뜨고 내려와서 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야 되는데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어깨를 수직으로 살짝 떨구는 형식.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를 쉽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쭉 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칠 수 있는 그러한 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또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보고 쭉 치게 되면 자, 들어오고 나서 와, 정말 광활한 돼지의 연습장이 세팅이 돼 있군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쳤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드로우 샷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자, 이번에는 이제 자신감 붙었으니까 조금 세게 쳐 볼까요? 자, 아래서 위로 쭉 해서 날렸을 때 뭐 거의 이 정도면 페어웨이에서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샷을 했을 때 편하게 칠 수 있는 이러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힘을 쓰는 이 패턴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뽕샷 절대 위에서 아래로 치면 뽕샷 못 고칩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